한번 사인하는 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간식 너무너무 잘 먹을게요. 저희 사인팅 받으세요. 저도 잘 먹겠습니다. 아, 좋아하는 작가님 발표하는 거에서 작가님 뵙고 싶어요.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사진 찍을까? 그림 선생님 뵙고 싶네요. 사진 찍을까요? 사진. 한번 찍어보면. 여기다 해주세요. 안에 그리고 보세요. 아, 감사해요. 부산에서 오셨어요?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맨날 인스타도 보다가 그분께 너무 신기해. 인스타도 계속 보고 유튜브도 계속 보고 있어요. 아, 제 강의도 들으셨어요? 네. 리니크 유튜브는 진짜 알림 올 때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사진 촬영 여태까지 아, 진짜요? 잘하셨어요. 제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아, 네. 와서 인사하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무래도 거리 두기가 끝났다 보니까 확실히 저번 겨울 페어보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벌써 몇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굿즈도 구매해 주시고 그래서 좀 더 기분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어이구, 어 감사해요. 지금 막 오신 거예요? 아 아까 왔는데 아님이 뭐 하고 계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엽서 한 장 우리 지금 LG 30 포스터 아직 없어요? 네 있어요. 이거랑 이거요? 랜덤 엽서 두 장 드리는데 두 장 그냥 고르시면 드릴게요. 아 저 근데 포스터에 혹시 사인을 해주시나요? 포스터 어디에요? 뒤에? 아 앞에요. 생도 아, 저도 있어요. 진짜요? 막 하루에 안 번지지 않고 어디에 해드릴까요? 아, 아마네는 한 번 왔어요. 영암을 받아가도 되죠? 학생이세요? 네, 대학생이요. 아, 대학생이세요? 고등학생이세요? 아. 미술하시는 분이에요? 네, 맞아요. 무슨 과예요? 디자인과인데 수업 중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좋아하는 작가님 발표하는 거에서 작가님 발표 진짜요? 너무 과분한 인터뷰도 막 찾아보고 전공이 뭐예요? 시각 디자인 저는 의상 디자인 전공이에요. 아 알아요? 아 알아요? 와주셨구나. 엠사이드는 동료가 대각인가요? 방금 엄청 귀여운 대학생분이 주고 가시고 저는 이렇게 대학생분들 보면 저 대학 다닐 때가 생각나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미술 전공하시는 분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몇 분들이 찾아오셔서 살짝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굿즈 진열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굿즈 진열을 완료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설치했던 거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큰 그림을 많이 붙였고 사이즈를 좀 크게 크게 해서 더 잘 보이게끔 벽면을 꾸몄고 그래서 여기 부스에 붙인 같은 사이즈로 포스터도 제작했어요. 저번에 큰 포스터 없냐는 문의를 너무 많이 받았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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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큰 그림은 다 여기 큰 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작은 포스터도 있고 이건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굿즈는 다 깔아놨고요. 이거는 아이찻 아이패드 트레이. 이번에도 출판사에서 책을 구매해서 진열을 해놨고 이거는
떡 메모지랑 조각 스티커 이렇게 다섯 개 들어있는 거. 이거는 도모선 스티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그립도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이것도 항상 기본으로 들고 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QR코드랑 제가 이번에는 작게나마 홍보 판도 만들었고요. 쭉 다 엽서. 새로운 그림도 많고 예전 그림도 섞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부스에 오시면 아는 척을 해주시면 제가 진짜 이것저것 많이 넣어드리거든요. 근데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작가님 보러 왔어요. 그냥 딱 이 한마디만 해도 너무 고맙다고. 인사도 더 밝게 하고 더 여러 가지 넣어드리니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아는 척 해주세요. 근데 저도 쑥스러워요. 잠시만요. 근데 지금 갑자기 잠금 방금 돈 봉투가 없어져가지고 거스름돈을 못 들어서요. 아니 돈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정신머리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클래스 101 막사장이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피드백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엽서 한 장 드릴게요. 아니 진짜요? 네. 수업을 너무너무 잘 들으셔서 수강생분이랑 만나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피드백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강의라서요. 그림 앞으로도 열심히 그리시고. 화이팅! 그림 선생님 더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요거랑 똑같아요, 사이즈. 요거 네 가지 요거요? 써 원하시는 거 두 장 골라주시면 돼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아 유튜브 보시는구나.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네. 원래 랜덤인데 그냥 한 장 더 원하는 거 고르시면 그걸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5,000원이요? 네. 좀 아니네. 나가면 힘든가?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해드릴까요? 네. 어디에 해드릴까요? 여기에 해드릴까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한 장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엽서 세 개. 아, 진짜 골라주세요. 감사합니다. 굿즈 말씀하시네요. 상품 하나. 네. 아. 저기서 명함. 네. 제가 여기 메일로. 네네,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좀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톡에서 작가분들한테 간식 나눠줬어요. 안 그래도 오늘 점심을 못 먹고 있는데, 요거라도 먹어야 돼. 아,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아, 일단 이거는 확정이야. 이거는 진짜 이게 예쁜데? 이것도 예쁜데? 이것도 원래 내 돈 아, 그러면 새로 있으니까 가로 사다. 이걸 살까? 아, 이거 살까? 슈퍼 살까? 이거. 기타가 되게 이쁘다. 얼마인가? 4,000원. 두 개는 4,000원이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7,000원이요. 7,000원이요? 네. 네, 보내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0원이요? 고기가 있어서 사진 찍을까요? 사진 한번 찍어보면 무기를 쑥스러워해가지고 괜찮으시죠? 네! 올려도 돼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는 작가님, 글자님이 놀러오셔서 제가 엄청 여러가지 질문 많이 하느라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다 보셨어요. 아니 찾아와 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어쨌든 선물로 스티커랑 엽서 주고 가셨어요. 2개. 2개요? 네. 풀장에다가 사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여기다 해드릴까요? 아 네. 그
거 입으세요. 아, 감사해요. 마스크 써서 인스타 보고 오신 거예요? 어, 유튜브랑 다 보고 오신 거예요. 어,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부산에서 태어난 아무신 거예요. 부산이요? 어, 부산에서 오셨어요? 아, 네, 그쪽에서 왔어요. 헤어 때문에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아, 네, 보러 왔어요. 네, 미리 네, 부산에 안 오시는 거 같아서 그냥 왔어요. 어,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아니죠? 아, 저 때문에. 아이고, 저 때문에 부산에서 오셨나 봐. 부산에서 안 오시는 거 같아서 작년인가? 맞아요, 부산은 뭐다 보니까 네. 제가 갈 여건이 되지 않아서. 어머, 어떻게 너무 황송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떡하지? 아니 부산에서까지 오셨는데 제가 여기서 한 잔 더 드릴까요? 아 진짜 너무 영광이다. 플렉스 언어 저도 잘 듣고 있어요. 어 플렉스 언어 뭐 들어요? 아 아이패드로만 들으세요? 그거랑 아, 요즘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요즘 두 개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오 그래 너무 감사해요. 아 부산 언제 다시 가요? 아 저 오늘 바로 또 가요. 아 감사해요. 다 들으신 분이 당첨이 돼.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책도 구매해주시고. 네, 진짜 다 봤어요. 그림 전공하셨어요? 아니. 그냥 그림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려보고 싶어서. 근데 그림체가 너무 예쁘셔가지고. 그림도 다 봤거든요. 아, 진짜요? 아까 15,000원. 15,000원이요. 너무 감사해요, 와주셔서. 앞으로도 자주 네. 인스타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닉플레이스라고 하고요. 네네. 이거 어떻게. 이거 스티커가 헤어 근데 안 나오세요? 아, 저는 겨울에 참가해요. 이번 겨울에 네네. 참가하세요. 아, 저 차차 참가라서 저도 아, 준비하고 이러느라 겨울에 참가해요. 많이 구경 많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네. 잘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다른 작가님이 또 주고 가셨어요. 뭔가 인스타그램에서만 보던 작가님들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인사하면 너무 반갑고 좋아요. 플리스 들으시는 분들 만나면 신기해요. 감사해요. 엽서 한 장 선물. 아, 감사합니다. 드릴까요? 네. 앨범 두 개 골랐어? 감사합니다. 네, 두 장 넣어드릴게요. 책 구매하신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책을 갑자기 세 분이 다 사가셨어요.
다리도 칭칭 붓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조금 늦게 왔는데 저 보러 오셨는데 부스에 제가 없어가지고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와가지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사인도 해드리고 엽서도 엄청 많이 가져가셨어요. 막 한 분이 15장, 10장 막 이렇게 구매하시기도 하고 사실 오는 길은 너무 힘들었는데 와서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거 누가 두고 가셨는데 이거 두고 가신 분? 어디 계시죠? 그만큼 예쁘시다는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맨날 인스타를 보다가 기분이 네. 너무 신기해요. 아, 저도 신기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그림 그리세요? 집에서? 네, 열심히 하는 뉴스 따라 해보고 네. 보면 좀 도움이 돼요? 안 되죠? 아, 되긴 되는데. 너무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작년에도 아, 네. 겨울에 오셨어요? 네, 겨울에. 아. 학생이세요? 대학생? 아, 저 둘 다 직장인인데 아, 뭐 영상 네. 뭐 어려워요. 아, 맞아요. 23살이세요? 23살이세요? 아, 어르신가 아, 맞네요. 그래도 그것도 봤어요. 어떤 그 뭐 명함도 만드시는 거 아, 진짜요? 이번에 잘 나왔다고 말. 너무 잘 봐주시네요. 명함 하나 더 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봐주세요. 유튜브 구독자님이 주고 가셨어요. 이렇게 두 장 드릴까요? 네. 성함. 아, 우리 애기 이름 할게요. 세 명이에요? 잠시만요. 되게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없고 바쁘고. 우리 아, 그렇긴 하죠. 있으니까 애들 보고 읽어보고. 얼마죠? 18,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인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어제 오늘 책을 되게 많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 나의 첫 아이패드 드로잉 페어에서 구매하시면 엽서 두 장에 사인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직접 같이 얘기하고 인사하고 구매하면 뭔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거의 7,000원이죠? 네네. 다 갖고 싶어, 우리 엄마. 감사합니다. 세개 하나 5,000원인데? 네. 작가님 팔로워해요. 아, 그래요? 네. 스티커 넣어드릴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요? 책 구매하셔서 그리시는 거예요? 찾고 있었는데 잘 그리고 있어요. 오, 너무 예쁘다. 네, 그래서 여기 꼭 와보고 싶었는데 아, 너무 감사해요. 계속 보고 유튜브도 계속 보고 있어요. 네네. 책 제목에 태그 걸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다 보러 가거든요. 아, 네네.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000원이요. 랜덤 한 장 더 넣어드릴게요. 지금 보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었거든요. 아, 유튜브 보세요? 네. 아, 찾아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뭐 지금 제가 딱히 드릴 건 많진 않은데.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진짜 식사도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아, 맞아요. 배고프네요. 어머, 아, 아니,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저도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봐주세요. 네. 유튜브 구독자님이 또 주고 가셨어요. 18,000원이요? 네. 그럼 보고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그러시는데 저 강의도 들었어요. 아, 제 강의도 들으셨어요? 네. 어떤 거 들으셨어요? 저 아이패드 클래스 들었어요. 아, 그 아이패드 클래스는 완강하신 거예요? 네. 대단하시다. 저 그거 반복해서 들었어요. 되게 반복까지 되게 정갈하게 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공부해서 많이 배워야겠다. 요즘은 또 그때 클래스 만들었을 때랑 그림체가 살짝 또 바뀌어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저만 아는 걸 수 있는데 이체 확인됐어요? 됐을 거예요. 네. 이거 필름 떼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 네네네. 어떡해. 방금 아이패드 드로잉 클래스도 듣고
유튜브도 보신다는 분한테 더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깜빡하고 못 챙겨드렸네. 사람은 그려도 그려도 원래 어려웠어요. 인체가 되게 공부할 게 많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잘 모르죠. 저도 막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잘 알진 못해요. 아니, 쓰시는 종이 그림 재질이라고 하는 느낌 자체가 되게 종이에 그린 것처럼 되어있었네요.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저 종이 질감을 내고 싶은데 안 나서 짜증났었거든요. 항상 작업 끝나고 마지막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장 이렇게 랜덤인데 원하시는 거 하나 고르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컨셉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행이다. 배경 보고서는 이제 사람 같은 거는 이제 그림체가 바꿔서 연습을 많이 해보고 그랬거든요. 제 스승님이세요. 아, 무슨 스승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그림은 그냥 취미로 그리시는 거예요? 제가 시각디자인과 전공했는데 근데 저는 웹디자인이랑 앱디자인 하다가 제품디자인이랑 이런 일러스트 쪽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럼 미대 입시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그림 되게 잘 그리시겠네요. 근데 아이패드랑 그리려면 또 다르더라고요. 종이 그림.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릴 때는 되게 어렵고 어색했어요. 그림도 잘 안 나오고. 그럼 이거 키링 하고 이거 7,000원. 엽서도 한 장 드릴게요. 네. 이거 저도 그리는데 진짜 오래 걸리고 힘들었어요. 유튜브로는 좀 간단해 보이는데 저도 나름 그릴 때 엄청 고생하고 아우 그게 짜증나가지고 이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역시에 아, 네네. 이쯤 되려고 친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봐주세요. 네, 댓글로 열심히 남겨주세요.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하고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요. 내일부터는 토요일 주말이어서 토요일, 일요일 가장 사람이 많거든요. 컨디션 조절을 잘 해볼게요. 근데 여기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어깨가 진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만 있는데 대체 어깨가 왜 아픈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오늘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내일도 만나요. 저기 아파졌어요. 누가 두고 갔어요? 카이페 3회차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주말이어서 그런지 밖에 아까 보셨죠?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모여져 있더라고요. 뭐 작가님들이 두고 가신 건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없을 때 오셔가지고. 그래도 오늘 토요일이라고 나름 치마도 입고 왔거든요. 토요일부터 부스 배열은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는 이 테이블을 이렇게 가로로 길게 놨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 삐져나오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무 테이블을 여기 중간에 놓고 테이블은 왼쪽으로 꺾어서 놨어요. 오,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아, 그림 너무 잘 그리시고 제 남편이 맨날 그것만 보냐고. 저 진짜 연애 한 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니니 유튜브는 진짜 알림 올 때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그럼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아, 그냥 취미로 그리는데 이게 직업은 아니니까. 수준이 너무 잘하셨어요. 투시는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투시와 배경이 완전 약하거든요. 아, 근데 어렵긴 하죠. 근데 이 감성을 담는 게 뭐예요? 아, 맞아요. 색감이 딱 일정한 게 있더라고요. 아... 딱 미니님만의 그런 게 너무 좋거든요. 저도 요즘은 되게 다양하게 시도해가지고 미니님 유튜브는 진짜 최고입니다. 아, 어떨 때는 진짜 그 믹스해놓고 딱 쫙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어요. 목소리 향이 너무 감동인데요? 목소리 진짜 좋으세요. 다들 촬영해주세요. 아... 얘는 한 20번 넘게 본 거예요. 진짜 보면서 저 배경 너무 허린데 아이패드로 그린 거라고 해도 이게 스케치가 선취화되기도 하고 뭔가 다른 분들에 비해 제가 약간 조금 감각증이 있어. 힘드셔도 저기 유튜브 잘 해주세요. 내가 사인도 부탁드립니다. 제공이 성함이 없어요. 잠시만요.
어디에 해드릴까요? 그림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여기다 오 정말 사랑해요. 전 연예인 덕질은 안 해도 일러스트 작은 덕질은 안 해요. 마음에 드는 여기서 하나 더 고르시면 돼요. 잠시만요. 한 분씩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유튜브 자주 올릴게요. 네, 4살 조카가 와서 주고 갔어요. 12,000원이에요. 12,000원. 두 장 더 고르시면 돼요. 아, 네. 가져오세요. 네, 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엽서 4장 골라주시면 드릴게요. 어? 이건가요? 네, 이건가요? 이게 사면은 드리는 거여서 4장 고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인 책까지 아, 진짜요? 잘하셨어요. 아, 저 사인 드릴게요. 저 인스타에서 리모님이 잘 들었다고 댓글도 달아주고. 아, 그래요? 아, 이거 태그 걸어서 올려주셨구나.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또. 어, 생각 날려나? 아, 엄청 많이 올리셨구나. 아, 그때 잘 들었다고 미니님이? 저희 아이디 보면. 그래. 저예요. 아, 너무 반가워요. 아, 줄 너무 길어. 아, 줄 오늘 토요일이라 진짜 길죠. 하루 종일 계신 거예요? 네, 내일까지. 힘들긴 한데, 제가 엽서 선물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아, 엽서 살려고 했는데. 아, 저 다른데 구경하고 와서 또 공부하러 올게요. 네네. 감사해요. 재밌게 놀러보세요. 네. 같이 사진 한 장만 찍어. 아, 네. 나 찍어줘. 나 찍어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작년에 왔다 가신 분이 페어에 참가하셨다고 찾아와서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 책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또 기분이 남다르기도 하네요. 근데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그리시기 쉽지가 않은데. 아니요, 열심히. 저보다 다른 사람 또 누가 따라하는데 그분은 하루에 한 개씩 그리시는 거 같아요. 근데 진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어, 다행이다. 상가 언어도 되게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 잘 따라하고 있어요. 책도 안 내세요? 아직은 렌즈 한 1년이 안 돼가지고. 이런 그림은 책으로 하기 되게 힘드시죠? 과정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클래스 1-1에서 하고 있긴 한데. 저 그래서 저 책 끝나면 클래스 들으려고. 네, 그럼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계좌이체. 네네. 10장이 17,000원이에요. 3장 더 골라주시면 돼요. 다음에 또 하세요. 이거. 아, 겨울에 신청해놓긴 했는데 고민 중이에요. 아, 그래요? 이체했어. 네. 앞으로도 자주 받으세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왜 물어보냐. 고민돼서 그렇지. 저 이건 이거요? 힙테닉. 네. 16,000원 맞죠? 네. 지금 있어. 아,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너무너무 바빴다. 5,000원이요. 이렇게 세게. 네, 잠시만요. 책도 구매하시고 클래스도 들으셨으면 그림 되게 잘 그리실 것 같은데. 아니요, 뭐 그래요? 취미로 그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쪽으로 전향을 하려고. 오, 그럼 잘 그리시겠네요. 아니요, 그래요? 아마 그 댓글 올리신 거 보면은 네. 제가 왠지 누군지 알아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도 클래스 재밌게 들으세요. 네. 이거 제가 엽서 드리고 요거는 2,000원이에요. 온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줄이 엄청 길죠? 네. 넣어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클래스 나눈 거 잘 들으세요. 네, 잘 먹을게요. 아이패드 드로잉 클래스 메이트님이 오셔서 주셨어요. 토요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드디어 내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까지 파이팅해서 올해 서일패 여름 페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내볼게요. 내일 봐요. 네, 잠시만요. 편하게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진짜 정신이 없어요. 이런 자연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거 키링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거 위에 필름 떼서 사용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5,000원이고 한 장 더 골라주시면 돼요. 아, 네네. 9,000원이요? 9,000원이요?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책이요? 그러면은 책 18,000원 하고 26,000원 이거 엽서 두 장 더 골라주시면 돼요. 아, 세 장 더 골라주시면 돼요. 4일차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부스를 열자마자 되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또 정신없이 하느라 제대로 인사를 못했어요. 오늘 일요일인데 사람이 어제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날까지 파이팅! 선생님 뒤에 하나 사인한쳐 아, 어디 뒤에 드릴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알고 오신 거예요? 네. 아, 정말요? 네. 아, 말씀하시지 너무 고마워요. 아빠님 팬이세요. 아이고. 아까 뭐 막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거 한 장 제가 드릴게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스티커는 2,000원이요. 네, 종류 상관없이 한 개는 2,000원이고 두 개는 3,000원이요. 아, 그래요? 그럼 두 개를 사야겠네요. 아, 자, 이렇게. 그리고 3,000원이요. 잠시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4일 중에 가장 바빴던 것 같아요. 간식 너무너무 잘 먹을게요. 세 장 드릴까요? 저 사인 좀 받으세요. 아, 네, 어디에 해드릴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원하시는 거 한 장 고르시면은 그걸로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위에 필름지 벗겨내고 사용하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세 장이면 5,000원인가요? 네, 세 장 5,000원에 랜덤 하나 드릴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저희는 게임 굿즈를 많이 보고요. 제안서는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네. 17,000원이고 세 장 더 고르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거예요. 아, 네, 제가 그런 걸 항상 봐가지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옆에 하나 선물 드릴까요? 아, 네. 저 플러스도 있어요. 아, 네. 스티커도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화나 지? 스티커 못 보여주셨어요. 아, 정말요? 네, 사실 여기다가 받을게요. 아, 사인 해드릴까요? 네네. 어떤 거에 해드릴까요? 여기. 그림 많이 그려보셨어요? 아직, 근데 아직 처음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뭐 너무 잘 그리셨는데요? 그 책 이름 태그 걸어서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또 올려주세요. 부끄러워서 그런 건 아직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릴게요, 네.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 이것도 듣고 있어요. 클래스도 듣고 있어요.
어떤 거 들으세요? 아, 그거 아이패드 드로잉. 아, 정말요? 네, 너무 고마워요. 아, 너무 잘 배우고 있어요. 아, 다 완강했어요? 아, 아니요, 이제 아직 듣고 있어요. 어느 부가 됐어요? 아, 그 인물 드로잉 하고 있어요. 어렵죠. 아, 인물 올려야 되는데 어려워가지고. 네, 인물부터 약간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뭐 처음엔 다 그런 거니까. 저도 아직 어려워요. 잘 먹을게요. 아, 맛있게 드세요. 네, 그리고 제가 엽서 한 장 선물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골라주세요.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왔어요. 이제 오셨어요? 네. 늦게 오셨구나.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구경 재밌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서울패 4일차 마지막 날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저는 곧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아, 이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랑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이랑 클래스 101, 클래스 웨이트님들이 진짜 많이 찾아와 주셨고, 나의 첫 아이패드 드로잉 독자분들도 많이 와서 책에 사인도 받아가시고 책을 구매해 주신 분들을 실제 만나니까 감회가 남달랐어요. 특히 이번에는 찾아오신 분들이 평소에 제 컨텐츠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걸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더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영상에 나오신 분들 말고도 와서 챙겨주고 인사해 주신 분들 많으신데 제가 영상에 모든 걸 담지는 못했고요. 와서 인사하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겨울 페어를 신청해 놓긴 했는데 제가 이번 여름 페어를 하면서 체력이 너무 안 좋은 거를 느껴서 이번 겨울 페어는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중이고, 저도 나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그거는 약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페어에서 판매한 굿즈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따로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거 완성되면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릴게요. 페어 못 오신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구매해주시면 제가 배송해드릴게요. 장이 좀 시끄럽기도 하고 저도 너무 정신없고 이래서 말을 제대로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이해해주세요. 오랜만에 다들 얼굴 봐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럼 우리 다음 페어 때나 또 다른 행사에서 만나요.